반갑습니다. 후배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23분가량이고 올해 채플 시간의 주제가 영성을 포함한 세 가지라고 해서 저는 영성 파트의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인지라 본문 말씀의 이 구절 자체가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는 이 말씀은 풀타임 사역자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제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맨 앞쪽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부착해 두고 또 지금도 역시 제 사역의 현장에서 맨 앞쪽 책상 앞쪽에 이 말씀을 부착해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은 이 본문을 강해하거나 분석할 필요 없이 구절 자체로 사역 현장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과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도 내용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얘기 주신 미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일과 소떼의 마음을 두는 일은 하나님이 돌보는 일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양떼 형편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떼 형편을 살핀다고 할 때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살피는 것을 부지런히 살핀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션을 맡은 이가 그 마음을 양떼의 형편에 둘 때 부지런히 살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믿으시고 맡기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양떼 소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현실은 의외로 양떼와 소떼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양떼와 소떼를 우리에게 맡겨두셨는데 우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않고 딴 일 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지 않았고 또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동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선배님들하고 그의 닮은 꼴로 여러분들도 사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일상 속에 읊조리는 몇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갖고서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성 생활의 필수품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말씀이 얼쩌러지고 기도의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영성 생활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말씀과 기도가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호흡이 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
거의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는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를 비롯한 풀타임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담당 전도사님들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단톡방에 묵상 말씀을 올려서 나누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들 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한 이래 출타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를 제하고는 새벽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벽을 깨우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또 필요한 거고요. 근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영성 생활을 할 때 정말 유익한 까닭은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지 약 한 달쯤 후에 저희 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평생 저는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한 3, 40분 전에 먼저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오전 5시 30분이어서 평상시에 저는 한 4시 50분쯤 되면 정신학교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 한 달쯤 후에 특새가 있어서 특새에서 그날은 첫째 날 좀 더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제가 정신학교 강당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와 있지 않고 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회중석 맨 앞쪽에 앉아서 강당 맨 앞쪽에 큰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임재가 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휘감아 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가슴 벅차게 부딪혀와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님 손길이 제 머리 정수리 발까지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10년 동안 언제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약 4년 반 전에 그날 회중석 맨 앞좌석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오전 4시 30분이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오전 4시 30분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기도할 때마다 특별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타임키핑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제가 시간을 키핑할 수 있는데도 낮이나 밤에 시간을 빼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영성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은 새벽 기도 시간 마치고 나면 한 시간 가량 남아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또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는가? 새벽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의 일꾼으로 잘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담임이 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신학생 때 목회자의 영성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데,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행하신다는 걸 믿고서 나의 일상의 삶이 아침, 점심, 저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6월 둘째 수요일 설교 시간에 저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님과 식사자를 함께 했는데 그 성도님이 자신이 근래에 겪었던 일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좀 빨리 왔는데 본당 2층 상층부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는 너 이야기하고 너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너 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 수 없겠니?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정말 그 성도님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남은 평생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목회자로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너 이야기를 하기를 즐기고 있니? 이제부터는 너 이야기 말고 내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원을 두시면서 하나님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눈물이 절제가 안 돼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은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오늘은 말할 것도 없고 내일도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행하심에 반응만 살아가는 은혜 복이 우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린 평생을 목회자로 살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로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면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시면서 사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채플 시간은 내게 찬스일 수 있습니다. 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메섹에 그의 도착했을 무렵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땅에 엎드린 사울이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의기양양 입성하려던 사울이 있는데 실제로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이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해서 사울에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다시 보다는 다시란 뜻의 헬라어 접두어 아나와 보다란 뜻의 블레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 블레포는 다시 보다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 보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나가 다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위로도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됐을 때 사울은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위로 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울은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엘리트 의식을 완전히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2년 수개월의 코로나 팬데믹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세상입니다.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 아나 블레포 하십시다. 다시 보게 될 이 타이밍 속에 우리 위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찬스로 우리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두어서 평생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20분가량에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생각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 몇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변화의 관점은 다르더라도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주께 쓰시는 귀한 물건으로 분명히 써주실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음 들고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도 관심도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사는 우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으시고 맡겨주신 내 양떼, 내 소떼에 마음 두는 걸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분질한 괜찮아 보이는 목회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사회 현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회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양떼,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행하고자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참 여러분들이 좋거든요.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후배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 후배 전도사님 되시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